Times. 네, 더 칠된 레일릭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임만 60만 원에 거의 달하는 칠한 거 위에 칠하고 까기. 네. 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했었던 스크래치 기억나시죠? 색색깔로 이렇게 마크레파스로 칠한 다음에 그 위를 까만색으로 다 덮죠. 그다음에 일단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걸 못으로 이제 긁어내죠. 긁어내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예쁜 색감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느낌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애들 다 여기 크레파스 시꺼매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그 초등학생들 필수 그 미술 그게 실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있잖아요. 물감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빡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 동전 같은 거 놓고 위에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거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 뭐 CSI죠? 수사하는 거죠. 본도 아니고 뭐. 아니 그 많이 했었죠. 많이 밑에다가 동전 놓고 사비 연필로 이렇게 사사사사 하면은 거기 이렇게 뜨는 거.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저 어렸을 때는 판화 엄청 많이 했었는데, 판화 하면 이제 그 둥근 칼, 뭐 세모칼, 창칼 칼, 있었는데 애들이 판화하다가 이거 하다가 푹 쑤셔 갖고 애들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고, 저도 여기 창칼로 찢은 상처 아직도 있거든요. 창칼로 푹 쑤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손에. 그걸로 하다가 막 옆 사람이랑 싸운 거 아니야? 진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창칼. 그래서 예. 사고가 나니까 판화를 초등학교 교육과에서 빼버렸잖아요. 너무 위험한 무기들 애들이 들고, 애들이 살상 무기 4종 세트를 들고 다닌 거야. 맞아요. 늘 가방 안에 창칼, 둥근칼, 삼각칼, 평칼. 그러니까, 평칼 맞아. 평칼 그 끌처럼 생긴 거. 예. 그 평칼 갖고 껌띠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그걸로 이걸 만드는 거야. 둥근칼로. 둥근칼로. 둥근칼로 그 캡 그거 만드는 거고. 평칼로 이거 레리 까고 막 네. 그렇습니다. 4종 세트로 이런 걸 만들어야지. 네. 손을 까고 하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 왜 한 거야? 스크래치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네. 투 이게 쓰리톤을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에이지드 빈티지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까내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선버스트라는 색상인데, 이게 쓰리톤 선버스트가 처음으로 나온 해가 이제 58년도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투톤 선버스트만 나오다가 이제 쓰리톤 선버스트 되면서 진짜 그 어떤 기타 색상계의 혁명적인 디자인이었죠. 그렇죠. 와, 톤이 막 이렇게 진짜로 막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브라운과 블랙 계열만 있었다면 그 중간에 약간 그 옐로우 레드 계열이 생겨서 주황빛의 그 진짜로 태양빛 같은 게 생겨서 그거가 보이게 이렇게 또 티나게 까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런 옆에 이게 지저분하게 수검댕칠 칠해져 있는 게, 이게 이런 쓰리톤 선버스트의 이런 선버스트의 이쪽 부분인 거죠. 예, 그렇죠. 이쪽 부분이 이제 드러나 가지고 저렇게 마치 검은 게 칠한 것 같은데 저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쓰리톤 선버스트의 흔적이 가득 묻어 있죠. 이쪽에도 네, 묻어 있고요. 이래서 쓰리톤 선버스트 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그 저희가 그 오버 칠한 거 중에 페이즐리 위에다가 또 칠하고 거죠. 까고 이런 거 보면은 드러난 문양을 보면 진짜 독특하고 예쁘죠. 자, 오늘 헤비랠링은 시리얼 넘버 CZ557278 모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게 오늘 오버 쓰리톤 선버스가 두 모델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쓰리톤 선버스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둘 다 이뻐요. 네, 오늘 저희가 6.1 특집 로즈우드 특집인데, 로즈우드가 정말 원 없이 사용되어 있어서 플랫 라미네이티드에 로즈우드가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간 진짜로 장미 소리를 오늘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타는 또 얼마나 멋진 로즈우드 소리를 들려줄지 기대를 하면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788만 5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54kg. 그리고 두께가 44+2mm인데 핏가드가 진짜 두꺼워요. 이 핏가드가 뭐 겹겹이 쌓여 있는 핏가드인데, 보통 저희가 그 1mm에서 2mm 사이인데. 네, 핏가드를 저희가 웬만하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너무 정확하게 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1mm, 1.5mm 언저리 밑으로 가면 그냥 1mm라고 하고 1.5mm가 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2mm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얘는 거의 2.5mm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3mm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근데 2mm라고 한 건데 거의 2.5에 육박하는 지금까지 본 펜더 중에 거의 가장 두꺼운 핏가드를 가지고 오. 있습니다. 12프리트 뒤틀리는 77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에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쿼터스톤 메이플 렉이 60년대 스타일 오버 C쉐입 렉이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오늘 다 동일한 스펙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톨 프렛, 핸드와운드 팻 60 스트랩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는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던 그 슬라브, 네, 슬랩보드랑 캡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 하에 로즈우드 사운드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얘도 뭐 장미밭이죠? 너무 난다. 소리가 더 부드러운데 옛날 거랑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이거 라우드하네요. 더 소리가 크네. 이게 더 소리가 크고 뭐랄까 이 손맛도 더 두껍고 1mm 차이지만 마샬 괜찮다 왠지 사운드가 되게 두텁네요. 네, 엄청. 두터워. 엄청. 네.
오 좋다. 오 멋있습니다. 오 뭐 마샬 같은 네 로즈우드지만 좀 더 진한 느낌이 예, 좋네요. 마샬 게인. 엄청 알차네요. 허우. 이거 좋습니다. 와 이럴 수가 다 했죠 이제?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다. 아 뭔가 꽉 찬 느낌 아주. 네, 이게 네. 제일 좋았. 이게 좋네요. 선생님부터 한 주편 드리겠습니다. 블루스 오버 블루스 락 드리겠습니다. 블루스 오버 블루스 락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100만 송이 장미, 99만 송이 장미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같은 장미인데 지금까지 그 장미들이 약간 그 꽃집에서 그 꽃다발 만들어준 느낌이면은 얘는 그 고속터미널의 그 화훼상가 있죠? 예, 그 완전 도매시장 느낌의 예. 그런 100만 송이 장미 예. 느낌이라 저는 도매시장 100만 송이 장미 예,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 넘쳐요. 양감이랑 이 스케일이 좀 다른 느낌. 예.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예. 가성비 13, 예.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3점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1점, 평균 점수는 82점입니다. 오. 확 올라갔어요. 1점. 선생님이 사운드도 올라가는데 가성비도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공임인부터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뭐 디자인적인 만족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이미 꽉 차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더 한 단계 더 진일보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즈우드의 그런 레이어와 그런 풍성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극한의 로즈우드가 아닌가. 예. 네, 팬더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개인 사운드 로즈우드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싱싱싱을 거의 뭐 극대화한 네. 그런 사운드 시리얼 넘버 CZ557278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스펙이지만 또 살짝 레이크 사운드의 디테일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마지막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